같이 읽어보죠. 제선왕이 문왈 교린국의 유도호익과 맹자 대왈 유하니 유인인자라야 위능 이대 사소 하나니 시고로 탕이 사갈하시고 문왕이 사곤이 하시니이다. 유지자라야 위능 이소 사대 하나니 고로 태왕이 사훈육하시고 구천이 사오하니이다. 이대 사소자는 낙천자야요.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야니 낙천자는 보천하하고 외천자는 보기국이니이다. 시운 외천지 위하여 우시 보지라 하니이다. 왕활 대자라 어느여 과인이 유지라니 과인은 호용하노이다. 대왈 왕청 무호 소용하소서. 부, 무, 검, 질, 시, 왈, 피, 오, 감당, 아, 제리요. 하나니, 차는 필부지 용이라 적 1인 자연이 왕청 대지하소서. 시운 왕혁 산호와사 원정 기려 하여 이알 조려 하여 이독 주호 하여 이대우 천하라 하니, 차는 문왕지 용년이 문왕이 일로이 안 천하지민 하시니이다. 서왈 천강하민하사 작지군 작지사 하시거든 유활 기조상제라 총지사방이시니 유재무제의 유아제커니 천하 갈감 유월궐질이요 하니 이니 횡행어 천하언을 무왕이 취지하시니 차는 무왕지 용년이 이 무왕이 일로이 안천하지민 하시니이다. 금왕이 역일로이 안천하지민 하시면 신은 미니 유공 왕지 불호용야리이다. 이것도 유명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대라는 말이 나온 대목이죠. 사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부의 용맹 이 나온 내용인데요. 자, 제선왕이 그랬더니 이제 쭉 여러 가지 들으면서 이제 그 공자가 당시 제나라의 객경이었기 때문에 저이 제선왕이 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 제선왕이 새로 등극하고 이제 맹자를 불러서 이런저런 정치적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왈뭘 물어보냐면 제선왕이 문왈 교린국의 유도호익과 나 이웃 나라와 사귀는 데에도 도가 있습니까? 이웃 나라를 사귀는데 도가 있습니까? 그죠? 교린. 우리가 그래 조선 시대 그 교린책을 뭐냐면 사대 교린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들 사대 교린. 저런 사대 교린. 큰 것을 섬기면서 그다음에 이웃을 사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큰 나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 여러 다른 나라들과 또 함께 그 사귄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 조선 같은 경우 바로 4대 교린책이죠. 다시 말해서 큰 나라, 대국인 바로 중국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등등등등 다른 나라들과는 같이 그냥 동등하게 같이 이제 교린을 그러니까 갖는 건데요. 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맹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있으니,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유인자라야, 단서가 있겠죠. 유인자라야, 위능, 이대 사소 하나니. 자, 오직 어진자라야만이 능이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김이 되나니. 그죠? 섬김을. 그러니까 능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그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이런, 왜냐하면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큰 나라의 임금은 어떻게 돼요? 작은 나라를 보고, 아이 저 조그만 나라 옆에 자꾸 귀찮게 구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군사 보내서 정벌해 해서 딸콕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 나라를 전혀 인정을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국의 힘으로써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진 자라야 유인이라. 이게 바로 어진 정치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죠. 이런 까닭으로 탕임금이 사갈하시고 갈나라를 섬기셨고라고 했습니다. 탕임금은 당시에 역시 저기 나중에 임금이 되는 거죠. 하나라에 걸을 치고 은나라 상나라의 천자가 되셨는데
저 변방 쪽에 있는 갈라라가 있었습니다. 이 갈라라를 항상 뭐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갖다가 뭘 주워가면서 저기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문왕이 역시 서백창이었지만 저 고니족들이 옆에 주변에 있는 또 고니족들이 계속 침범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작은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곤이라라고 표현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유지자라야 오직 지혜로운 자라야 위능 이소 사대 하나니 지혜로운 자라야 능히 작은 나라로서 그저 자금으로서 큰 것을 섬기나니 이를테면은 우리 조선이 중국을 섬겼다란 이소 사대가 되는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으니 그럼 으뜸 개념으로 그래서 대왕이라 쓰면은 이때는 태왕이 사훈육하시고 역시 태왕이었을 때그이 나라가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러다 보면 농사가 잘 되죠. 농사를 훨씬 더잘 짓고 하니까 요 땅이 또 탐나 가지고서는 자꾸 이그 뭐예요 훈육족들이 자꾸 침범을 해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침범을 하니까 아 생각해 보니까 저자들이 우리한테 노리는 것은 바로 농산물이 아니라 바로 뭐다? 농사나 보배가 아니라 바로 내 자리를 노리는 거나 이 땅을 노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 그렇다면은 뭐 계속 침범하면 결국은 누가 막아야 되면 백성들이 막아야 되고 백성들의 사상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물러가면 되지 하고 그 땅을 버려두고 딴 데로 저기 말 가죠. 이른바 기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나중에 사람들이 다 따라오긴 했다마는 어쨌든 간에 태왕이 아직은 내가 작고 그죠? 이 무력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보다도 더큰 누구냐면 훈육족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로서 이렇게 섬겼고 또 유명한 월왕 오왕 부차 월왕 구천 워낙 뭐 유명한 얘기죠. 자, 그 원래 오왕의 아버지인 누구예요? 함녀가 월나라하고 싸우다가 죽게 되죠.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부차한테 그 당부를 합니다. 네가 왕이 되거들랑 절대로 이 원수를 그저 잊지 말고 갚아라라고 하니까 고통을 이겨가면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월나라하고 싸워가지고서는 이기게 됐죠. 그래가지고 월왕 구천을 어떻게 돼요?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천은 또 어떻게 내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고 자기 방문 출입문에다가 뭐를 쓸개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한 번씩 핥았 쪽에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그 반대가 되나요? 와신상담. 어쨌든 간에 자그 구천이 일단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나라를 자 군주라고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먼 곳을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는 멀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말 쓰죠.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멀리까지를 도모해야 된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는 지식하고 지식 개념하고 지혜 개념이 뭐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덕 가운데에서 북방 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 끊임없이 변화되는 속에서, 그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움직여가는 속에서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가 되는 거죠. 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은 뭐예요? 모든 것이 땅 속으로 잠잠돼 있죠. 다 숨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지식이겠죠. 알면 뭐하라는 소리예요? 봄에서 생해야 되는 거죠. 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기 때문에 인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뭐예요? 예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대 교린 예가 되는 거죠. 그죠? 예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의의를 할줄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행합일이 돼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나. 그래서 오직 지혜로운 자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아는 자라기보다도 오직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야 위능 이소 사대하니 그래서 능히 작은 것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이대 사소자는 그저 큰 나라이면서도 작은 나라를 섬기는 자는 바로 뭐다? 낙천자이고 바로 낙천지명
자, 내가 큰 나라라고 해서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각의 그죠? 자리에 맞춰서 그저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낙천지명. 낙천자 하늘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이소사대자는 작은 나라이면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외천자야니 하늘을 섬기는 것이니 낙천자는 보천하고 바로 천하를 보전하고 외천자는 복이고 그 나라를 보전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 관계를 모르고 그저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냥 중국에 무조건 사대했다. 아 중국이 그 중국하고 싸워서 어쩌려고요? 어쩌려고? 군사적으로 싸우면은 그죠? 결국은 백성들 다 죽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이 뭐 저기 미국 뭐 친미주의자라고 하는 것 결국 뭐예요? 다 사대죠. 근데 그거 하지 말자 하고 사대를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자, 우리가 항상 사대를 하면서도 만약에 큰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른바 자꾸 무역협정이나 뭐 등등을 가지고서는 압박한다. 그럼 뭐라고 대항을 하면 돼요? 야, 큰 나라면 작은 나라를 좀 섬길 줄 알아야지 하면서 바로 뭐냐면 인이나 바로 지, 이 등등을 가지고서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른바 외교 관계가 되는데요. 이 맹자를 요만큼만 조금만 공부했어도 훨씬 더 우리가 그 무역협정이나 이런 거 맺을 때 훨씬 더 작은 나라이면서도 오히려 우위에 있으면서 자기 거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외천자는 바로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이게 뺏기게 되는 거죠. 시운 외천지 위하여 우시 보지라 하니이다. 시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여 우시 이에 보존한다라고 하였나이다. 시 아장편에 나오네요. 자, 그랬더니 야 왕이 들어보고 참 말씀 참 좋죠. 대제라오니여 크도다. 참 훌륭하십니다. 말씀이여라고 해놓고 뒤에다 뭐라 그랬어요? 과인이 유지라니 과인은 호용하노이다. 과인은 병이 있으니 과인은 용맹함을 좋아하나이다. 선생님 말씀은 참 훌륭하고 좋은데요. 저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국입니다. 저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저에게는 큰 욕심, 대욕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 대욕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 일으켜서 상대방 꿀꺽 집어먹는 거였죠. 그러니까, 야, 뭐, 어진 나라는 큰 나라로서, 어진 자는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 문항 얘기를 한다? 아이고, 골치 아프냐. 빨리빨리 저땅 뺏어가지고선 다내 땅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천하를 다 처평천하 하여서, 그야말로, 그 중원 땅의 천자가 되고 싶은데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은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딴청하는 거죠. 아이고 저는 병이 있는데요. 저는 용맹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맹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왈 대답하여 가라사대 왕청 무호 소용하소서 왕께서는 청컨대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소서 지금 임금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소용이다 이 소리에 대용이라 대용을 해야죠. 제 임금께서 째째하게 소용을 좋아합니까? 소용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부 무검질시왈 검을 그죠? 검자 맞죠? 검을 어루만지면서 내 옆에 옆구리에다 찬 검을 어루만지면 칠시 옆쫙 째려보면서 그죠? 쫙 째려보면서 왈허저오 어찌 오자죠? 저것이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는고라고 하면서 그죠? 예, 어찌 나를 당하겠는고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째려보면서 왈 어찌 당하겠는고라고 하나니 바로 임금님의 그 용맹 임금이 호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맹함은 결국 뭐냐? 큰칼 옆에 짜고 째려보면서 에이 저까지 것들이 어찌 나를 당해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뭐다? 필부지용이라 그죠? 필부의 용맹이라 한가 저 시정잡배 같은 이런 한 사내의 용맹일 뿐이다. 이건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적 1인 자이니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니 왕청 대지하소서 왕은 청컨대 크게 하소서. 어떻게 째째하게 사람 하나 상대하면서 그걸 용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큰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큰 대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인용을 했는데 시에 이르기를 왕혁 산호하사 원정 기려하여 이 막을 알짜죠. 이알 조려하여 이독 주호하여 이대우 천하라 하니 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이 혁혁 분연히
혁이다 그러면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죠. 갑자기 노해서 크게 얼굴을 벌겋게 이에 노하시어서 얼굴이 벌게지면서 이에 노하시어서 원정 길이하여 이에 그 군사들을 정돈하여서 이알 막을 낮자 조우려 저 오는 무리들을 다시 말해서 이 문항에 있는 이 땅들어 이쪽으로 그 이때 왕이 누구냐면은 문항을 얘기할 겁니다. 그 오는 무리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경선을 넘어서 침범해 오는 무리들을 막아서 이독 주호하여 우리 주나라의 복을 돈독히 하시어서 이대우 천하라 하니 이로써 천하를 대하셨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먼저 이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네, 우리나라 땅을 침범해 오면서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한번 군사를 딱 정리해가지고 이 위험 있는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막는 것. 바로 이것이 대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왕의 용맹이니 다시 말해서 이제 밀당이나 숭당에 그죠? 밀이나 그 숭당에 이 무리들을 막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왕이 이렇게 했더니만 문왕의 일로 이 안천하지민 하시니이다. 문왕께서 한번 노하시니 천하의 백성들이 안정되었나이다. 그죠? 아무 때나 칼 뽑아들고 자 나와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용 필부의 용맹일 뿐이다. 일단은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자 힘이 있더라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고니족들 그죠? 옆에 좀 침범해 오더라도 침범해 온다면 몇번 경고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너네들 필요로 하는 물건이 뭐냐 하고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 이런저런 물건 물자 지원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이 남한 땅이 조금 더잘 살고 훨씬 많이 잘 살게 되니까 자 북한 땅이 어떻게 돼요? 막 어렵더라.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 일단 물자 지원을 해서 안정을 시켜주는 게더 중요하더라라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시끄럽게 이제 침범해 오거나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동안 군사들을 잘 정비해뒀다가 몇 번의 경고를 보내고 하는데도 계속 와서 이제 크고 작은 분쟁들 일으키면 그때 가서 정비해서 한꺼번에 쳐라. 이것이 일로이 안천하지민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왕의 용맹이고 또 서경에 뭐가 되냐 서왈 천강하민하사 작지군 작지사하시거든 유활 기조 상제라 총지사방하시니 유재무제 유 아제커니 천하 어찌 갈자 갈감 유월 기지리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서경에 하늘이 하민 아래 백성들을 내리셔서 그러니까 천생증민이나 같은 거죠. 하늘이 뭇백성을 내리셨다라는 건데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내리셔서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이제 뭐 갈팡질팡하니까 그 속에서 또 임금도 짓고 또그 스승도 지었고 군사가 되는 거죠. 임금도 짓고 또 그들을 보필해줄 스승도 지어주셨는데 유알 오직 그는 뭐냐? 기조 상제라. 바로 그 상제를 돕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누구냐? 임금이나 스승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제를 돕는 것이라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늘이 내리신 이 아래 백성들을 그죠? 상제를 대신해서 내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보존해주고 잘 길러준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상제를 돕는 일이라. 지금 임금이 하는 일은 바로 상제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돕는 일이라. 그래서 총지사방이시니 하늘이 햇빛을 내려주는데 저쪽은 동쪽은 밉다고 해서 안 쬐어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두루두루 다 쬐어두듯이 두루두루 사방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니 사랑하셔야 하니 그 다음에 그 두루두루 온 사방을 다 은총으로써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유죄 무죄 다만 죄 있고 죄 없음에 유아제커니 만약에 백성들이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다?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죄 없는 것 역시 내가 정치를 잘해서 다 이건 내 탓이다 이 소리입니다. 천하가 어찌 감히 그 뜻을 넘음이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천하 백성들 가운데 천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히 그 뜻을 넘어서 이것을 그러한 사람을 공격할 것인가? 다이 사람한테 복종할 것이라라고 하니 일인이 횡행어 천 형자인데 여기서는 횡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빗길 횡자로. 왜냐면 저을 때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추 달고 하나 물건 달아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횡이라 가로 누웠다라고 해서 횡.
저울대 형차를 횡. 그래서 천하에 어떤 한 사람이 천하에 횡행하거늘 어떤 한 사람이 천하에 횡행하거늘 무왕이 치지하여 무왕의 이를 부끄럽게 여기셨으니 이것은 바로 무왕의 용맹이나이다. 이 무왕이 여길로 이한 천하지민 하시나이다. 그래서 무왕이 또한 한번 노하셔서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나이다. 금왕이 거기까지 일단 자 무왕이 한 사람이 천하에 횡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말기의 폭군주가 그죠? 폭군주가 천하를 무도하게 다스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무도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또 무도하게 군사들을 움직이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치게 했더라. 이런 한 사람이 천하를 횡행하거늘 그죠? 좌충우돌하면서 횡행하니 무왕이 당시에 서백이었던 서백 발이 되겠죠? 서백이었던 무왕의 이를 부끄럽게 여기셨으니 다시 말해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마치 비루한 한 사내처럼 뭐예요? 큰칼 옆에 차고 그냥 째려보면서 아 내가 뭐 누군데라고 하면서 이런 재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셨더니 이는 무왕의 용맹이니 그래서 무왕이 또한 역시 그 아버지 문왕이 그러셨듯이 일로이 한번 노하셔서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나이다. 무왕 13년에 일어난 그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께서라고 하는 건 지금 제선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께서 또한 일로이 안 천하 지민하시면 바로 앞서서 문왕이나 무왕처럼 한번 노하셔서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킨다면 백성들이 유공 왕지 불호용냐리이다. 왕께서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국시대라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이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야, 우리 왕께서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천하를 안정시켜 주기를 정말 바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은 무엇하다 필부의 용맹처럼 걸핏하면 뭐예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무수히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그 사이에 어진 정치를 베풀고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 업신여기고 자꾸 뭐예요? 흡수 통합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해서 흡수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나라를 섬겨라. 그러면 작은 나라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큰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진 정치를 베풀도록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맹자가 마지막에 제선왕한테 한번 노해서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라라고 하는 것은 앞선 주나라의 이 법도를 잘 받아들여서 그저 덜어낼 건 덜어내고 보탤 건 보태야만이 당신이 얘기하는 왕다운 왕도 정치를 펼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